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많이 어수선했어요.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놀랬을 거라고 봅니다. 아니,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지 왜 떨어지는 거야?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많이 놀랬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주가라는 건 한 번은 올라가게 되면 떨어진다.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이번 주는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조금 빠질 수, 더 빠질 여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올라간 것들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. 거래소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짧게 짧게 칠 수 있는 종목들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짧게 짧게 치고 나오는 거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대형주는 잠깐 쉬어갈 것 같아요. 뭐 삼성전자도 오늘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다음에 법정 구속되면서 시장이 좀 밀렸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 종가에 밀리는 바람에 시장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종가에 조금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요. 보면 뭐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뭐 삼성 SDS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추천해줬던 거, 저번주에 추천했던 거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모레지를 금요일날 추천했는데 오늘 살짝 눌렸죠? 놀래지 말고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쓰면 돼요.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은 잘 버텼어요. 우리 산업은 잘 버텼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플러스권에 나왔고요. 우리 산업은 13일날 추천드렸죠. 그래서 잠깐, S-Wild 살짝 밀렸는데요. 유가 나쁘지 않으니까요. 꺾어 들어가는 엠파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좀 더 갖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잘 버텼던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날은 종목을 AS 해줄게요. 아직도 좋아요. 가스공사는 이쪽으로 계속 열려 있으니까 들고 가는 전략 보시면 되고요. 파워넷 같은 거는 되게 얄구자잖아요. 이날 많이 올랐는데 잘 팔았나 모르겠어요. 여러분, 제가 코탁 드리는 거는 한 5% 이상 되면 그냥 자동으로 챙겨서 나와요.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계속 종목을 주니까 5% 이상 오른다 그러면 뭐 팔아버려요. 알겠죠? 특히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, 알겠죠? 그렇게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다음 동양물산은 농기계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직도 좋아요. 나쁘지 않으니까요. 쭉 끌고 가는 전략 쓰면 되고, 또 아프리카 TV 이거 좀 보자라고 했는데 플러스권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. 그 다음 서메이지 게임즈를 좀 잘 보자라고 했는데 서메이지도 잘 버티고 있네요. 깨구리가 틸라고 지금 버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더 좀비존도 역시 마찬가지네요. 오늘 약간 조정을 줬는데요. 꺾어지는 엠파동짜리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동원시스템즈 이것도 나쁘지 않게 플러스권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. 알파홀딩스 요건 좀 가볍잖아요. 살짝 더 밀릴 수가 있어요. 이런 종목들은 중간가까지는 밀릴 수 있거든요. 5,5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5,5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. 거래 없이 밀린다라고 하면 몇 가지 밀릴 수 있어요. 근데 여기 9에서 오면 다시 튀어 올라올 거니까 꺾어지는 엠파동 자리다라고 하시고요.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시장과 무관한 종목을 드리려고요. 코스닥 쪽으로 보는 게 낫고요. 코스닥 중에서도 그동안 못 갔던 업종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맞다. 이게 뭐냐, 휴대폰 관련주들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. 한솔 테크닉스하고 바닥 라인에 있는 거 종목이잖아요.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자리다.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주성 엔지니어링은 LG디플 쪽에 따라가는 이런 업체거든요. 그러다 보면 LG가 올해 되게 좋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. 자리 좋죠. 얘들은 시장과 무관한 종목들이에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게임즈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딱 세 종목만 드리려고요. 시장이 좀 무거워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것도 좀 바닥바닥 움직이고 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가총액 좀 있는 것들로만 뽑아서 갖고 왔어요.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. 오늘 세 종목 드렸으니까 이거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추천 종목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. 제가 TV에 나가서 상담하면 제 종목을 상담하는 게 좀 더 편해요. 근데 희한하게 막 이상한 거 막 손해보고 와가지고 제가 상담해 드리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 아, 내 종목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화 연결이 많이 안 되는 거 진짜예요. 리얼로 우리가 전화 받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받아놓고 종목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. 어제도 막 토요일날도 막 한 400통 정도 연결했어요. 100통 정도 눌렀다 연결됐습니다. 진짜 이렇게 전화 많이 오니 여러분들도 저희 추천 종목은 제가 목요일날도 황주 사관에서 AS 해주고 토요일날도 AS 해드리니까
관심있게 보시고, 시장과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만 선별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, 여러분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너무 엄한 것도 올라가 있는 거 하지 말고요.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들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거니까, 뭐 시장이 빠진들, 좋은 종목 자리에서 잘 잡아놓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. 근데 다만, 높이 있는 걸 건대를 쓸 경우는 조금 핸디캡이 있어요. 삼성전자 같은 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. 아, 여기는 지금 사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겠죠.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자리니까 그런 종목 보지 마시고요. 제가 찍어주는 종목들로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시간이 지나면 큰 손해는 없지 않을까. 주식은 손해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손해를 안 나면 수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라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제가 매일 대응을 해드리니까요.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도 뭐 이렇게 고생하셨고 시장이 많이 빠져갖고 처음으로 놀라실 거예요. 하락장 오면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있는 거예요. 하락장 오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제 방송을 좀 잘 보고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8시 밤 8시에 매일 매주 목요일 토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그때 많은 것들 물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제가 에너지 뭔지 알죠? 개울개울 팍팍! 오늘 고생하셨고요.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방송의 우리 김영구 멘토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잊지 마세요.